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훈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맹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네.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점점 갈수록 인기 코너가 되고 있어요. 이 상담 방송이. 아, 네. 정말이야? 네. 웃어주세요, 선생님. 아, 진짜. 왜냐면 이제 이런 상담을 하는 방송들이 많지만 이제 다른 유튜버들이. 근데 우리 이 선생님이 하는 상담도 다르잖아요, 느낌이. 사회의 변혁에 어쨌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적인 네. 깨우침을 주시기 때문에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상담 네. 이론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그 사회 체계적으로 보는 이론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전체 이렇게 책의 두께가 이 정도면은 그 부분 진짜 몇 장 안 되거든요. 아. 많이 못 다루는데 우리 방송에서 충분히 그걸 다뤄주시니까 일반 심리학 방송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다 부모 탓이죠. 부모가 잘못됐거나 네. 어렸을 때 상처가 네. 있거나 뭐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여기 우리 그래서 우리 방송에 보내시는 분들은 대부분 정치 고민이에요. 정치적 지향이 다른데 어떡하지 뭐 이런 건데 그런 고민도 또 풀 데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방송 자수성가했지만 극우가 되어버린 아버지 네, 고편에 후기가 도착해서 후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사연 나왔어 라면서 전화가 왔더랬습니다. 어? 나 아니야 라면서 장난스레 부끄러운 마음을 감췄습니다. 올 초에 사연이 없다고 보내달라는 방송을 보고 고민하던 일을 메일로 보냈거든요. 나오지 않길래 아, 사연이 시시한 건가 생각했었는데 듣고 보니 반가웠습니다. 얼마 전 동네 책 읽는 모임에서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책을 같이 봤어요. 엄마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압박이 얼마나 컸으면 그랬을까. 오죽하면 엄마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별반 나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튼 김태형 선생님 말씀이 딱 맞아요. 환영받지 못한 나이인데 사랑을 준다고? 이게 사랑이야? 그럴 리 없는데 그런 혼란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의 표현이 너무 낯선 게 저였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 엄마가 말씀하시길 아빠가 너무 서운해서 딸을 하나 더 낳을 걸 하셨다고 종종 그런 말들을 저는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스스로 부정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던 것도 맞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관계가 안 좋았고 할머니는 5명의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가셨거든요. 아빠는 거의 가장 노릇을 해야 했고 가난으로 동생들과 헤어지기도 했었으니까요. 아빠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는 곧 사랑받고 싶은 욕구구나. 그리고 이제 사랑을 바라는 아이가 아니라 사랑을 주는 어른이 되어야겠구나. 나는 어른이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빠의 삶을 인정해주는 표현도 해봐야겠네요. 항상 아빠는 정의롭지 못하게 살았다면서 따지고만 들었거든요. 김태형 소장님의 분석, 신성미 상담가님의 따뜻한 응원 너무 고맙습니다. 김맹구님의 실생활 조언도요. 고민을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주변의 고민, 걱정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구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대신 사연 써서 보낼까도 생각했다니까요. 세 분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을 만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더위 잘 이겨내시고 행복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덫으로 쓰면요. 아빠랑 카톡하다가 제가 저는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해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너 미쳤구나 라고 하셨더랬죠 하면서 또 소소한 사연 주셨습니다. 너 미쳤구나 하고 웃으실 것 같아요. 아버지가. 네. 대신 사연을 써서 보낼까 고민하지 마시고 대신 보내주십시오. 네, 그렇게 대신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맞아, 있었어요. 초반에. 네. 맞아, 맞아. 왜냐면 이제 그 당사자는 사실 상담 안 받고 싶어 하거나 네. 별로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옆에서 보기 심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있으면 뭐 적극적으로 보내주시죠. 뭐 대리운전도 있는데 뭐 대리상담이라고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근데 보내시는 분이 좀 피곤할 수 있어요. 결국 책임을 같이 져야 돼. 그 보낸 사람은. 네, 그래서 너무 후기가 따뜻하게 네.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나는 어른이구나. 이제 사랑을 줘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네, 금방 극복하실 것 같네요. 아버지도 금방 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을 좀
지금 우리가 지금 연령 제한이 걸릴까 봐 좀 걱정되는 유튜브에 연령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표현이 왜? 이게 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이런 거를 좀 오픈해서 얘기하는 또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어색할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지금 어색한 것 같거든요. 지금 어색해요. 그만 얘기하고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2살 대학생 남자입니다. 제 고민은 쾌락과 관련되어 있어요. 현재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대학교와 일터 그리고 집을 벗어나지 못하는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과제를 매일매일 해야 하는 대학생인데 과제를 하려고만 하면 자꾸 집중이 잘 안 되고 유튜브를 보게 됩니다. 또 집에 아무도 없을 때는 자위를 하게 되는데요.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제는 자꾸 밀리고 생산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같아서 자괴감이 들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를 극복하려고 매일 아침에 영어 단어를 외우는 시도를 했지만 영어 단어를 외우고 난 후에는 전과 같은 일상이 반복되더라고요. 또 한 번은 잠시 동안 시험 보기 전 이 쾌락들을 끊어봤지만 시험이 끝난 후엔 다시 같은 일상이 반복됐어요. 재미있는 유튜브를 찾아본다던가 매일 자위를 하고 음란물을 찾아본다든가 하는 중독적인 쾌락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을 얻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싸워온 이 쾌락들을 이제는 통제하고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추가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내용을 추가하고 싶어서 또 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스마트폰이 등장했는데요. 그 이후로 사람들의 심리, 특히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과 생활을 같이 한 학생들의 심리에 스마트폰이 가한 영향은 매우 막대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소셜미디어 또는 인터넷에 매우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점 때문에 음란물, 유명 인플루언서들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매우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친구가 스마트폰으로 저에게 음란물을 보여주었을 때부터 음란물을 본격적으로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에 중독되어서 정신건강이 매우 피폐해졌다고 직접적으로 느낍니다. 어린 시절 스마트폰을 접하기 전에는 책을 보는 것과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노는 것 또는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 것이 삶의 가장 큰 낙이었지만 스마트폰 세상 이후로 그저 집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혼자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이 스마트폰 때문에 완전한 쾌락의 포로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 또래 전반의 문제라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학교를 다니며 관찰한 결과 저와 같은 쾌락의 포로들이 많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현재 쾌락 중독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네. 사연 보내주신 분이 22살 남자 네. 대학생인데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 보셔서.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어떻게든 이 고민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네. 네. 이런 내용으로 상담하시는 분들 많이 있나요? 있죠. 아, 그래요? 자위뿐만 아니라 뭐 무분별한 성행동, 뭐 성관계, 원나잇 자주 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많이 있죠. 근데 좀 나중에 나오기도 해요. 뭐 직접적으로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다른 문제들 많이 다루다가 결정적으로 좀 늦게 꺼내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특히 상담에서는 돈이나 성 문제 이 두 가지는 자존감, 자신감하고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상담자하고도 좀 충분한 관계 형성이 된 후에 꺼내놓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성 문제가 자존감? 이거랑 직결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뭔가 부끄러움 그런 건가요? 그럴 것 같아요. 문화적인 어떤 수치감하고 가장 연결되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은 사실 주변 사람이랑도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상담 가서 얘기하는 거 더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친구랑 얘기했다가는 친구가 다른 야동 추천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친구랑 얘기하지 마세요. 왜? 뭐가 문제야? 나도 하는데 막 이런 이게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더 안 좋게 흘러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체가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 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요즘에는 뭐. 네. 네. 이분은 어쨌든 고민은 중독 때문에. 혈압 중독에 관한 얘기인지 같아요. 좀 심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야동 보는 얘기랑 지금 스마트폰 중독된 것 같다. 뭐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스마트폰은 거의 중독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릴스가 더 이상 안 나올 때가 있다면서요. 진짜로 그게? 계속 올렸는데 아, 뭐야 왜 안 나와? 뭐 끊겼나 봤는데 그 마지막이 있대요 여러분. 3시간 정도 하면. 뭐가요? 이게 쇼츠라고 짧은 영상을 보는데 계속 금방금방 이렇게 올려서 애들이 훅 시간이 가거든요. 끊임없이 보세요. 1시간 정도 본 적 있어요. 계속. 3시간 정도 하면 끝이 있다. 근데 이게 끝없이 나와서 계속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안 돼. 나 자야 돼. 이제 그만 봐야 되고 난 껐는데 그게 끝이 있다는 거예요? 네. 끝이 있대요. 여러분. 야, 끝까지 본 사람 진짜 대단하다. 진짜. 그거는 근데 흔하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요즘에는 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무슨 내용을 봤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이게 후루룩 보니까. 하여튼 스마트폰 중독 이런 거 문제가 많죠. 네. 일단 선생님 먼저 한번 전반 분석을 해주시고 저희가 응원과 조언, 격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쾌락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중독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적응되거든요. 뭐 처음에는 짜릿한데 좀 지나면 별로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쾌락 적응이라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근데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뭐 이러다 보면 빠지게 되죠. 그래서 모든 중독은 결국 쾌락 중독이에요. 그리고 쾌락을 쫓다 보면 반드시 중독에 빠지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왜 쾌락주의에 빠질까? 왜 쾌락을 쫓게 될까? 쾌락 그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도 쾌락 좋아하거든요. 그 일단 개념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쾌락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뭐 기분이 좋아지는 거? 즐거운 기분? 감정. 즐거운 감정. 심리학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쾌감. 주로 이제 쾌감을 얘기하죠. 네네네. 그래서 쾌감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마를 때 물 마시면 짜릿한. 아 시원하죠. 시원하잖아요. 그런 거. 더운 여름에 차 할 때 아 시원하고. 네. 또 뭐 재미있는 뭐. 오페라 같은 거 봤을 때도 뭐 영화 같은 거 봤을 때 아주 기분 좋잖아요. 그것도 뭐 이제 내용적인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뭐 색깔이라는 게 너무 이쁘다는 것 때 쾌감이라고 그러고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좋으면 만족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쾌감하고 만족감은 좀 차원이 좀 틀린데 일반적으로 쾌락은 쾌감을 얘기해요. 그 조금 말초적이고 육체적이고 자극이 자극적 단기적인 자극에 의해서 처리되는 그런 것들을 보통 쾌락이라고 하죠. 네. 쾌감. 심리학에서 쾌감이라고 그러고. 쾌락을 사람들이 쫓게 되는 이유는 뭐냐. 에리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권태 때문이라고 그랬거든요. 권태. 저 동의합니다. 권태 때문이다. 그러니까 권태가 뭐냐 도대체. 생산적인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할 때 느낀 그 지루한 느낌이 있어요. 단조롭고 지루한 감정, 느낌. 이거 권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권태가 정말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 에르프롬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만약에 지옥이라는 곳이 있다면 분명히 권태로운 곳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권태기가 너무 어렵다.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권태가. 견디기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부유층 자제들 이런 사람들. 연애할 때도 권태기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요새 최근에 그런 거 아니지? 아니요. 네. 그렇게 그걸 못 버텨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을 괴롭게 해요. 우리 아들이 이걸 아주 제대로 보여줬는데 얘가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그만두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신청받는 게 있어요. 못 견디는 사람 손들어라. 그럼 퇴소시켜줘요. 네네. 그리고 다시 오게 해. 근데 어지간하면 견디려고 들어갔는데 손들라 그랬다는 거예요. 나 못 견디겠다. 나가겠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루해서. 권태 때문에. 약간 좀 버텨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너무 지루했나 봐. 코로나가 있어가 터져가지고 훈련소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아, 아무것도 안 해서 지루하다고. 네. 차라리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막 뺑이 치고 뛰고 하면 지루하진 않잖아요. 그 순간. 근데 막 너무 할 일 없이 방 안에 앉아 있으니까 권태로워서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건 못 견딘다. 퇴소 신청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마침 누가 만화책을 갖고 왔다나 소설책을 갖고 왔다나 그걸 빌려가지고 읽는 바람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하고 버티고선 훈련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없으면 자기는 퇴소했을 거래요. 네.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어쨌든 굉장히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아, 지루해, 심심해, 어서 뭐 좀 없나?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거. 근데 한국 사람들은 생산적인 삶이나 의미 있는 삶을 살기 힘들어요. 오늘날의 조건에서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뭘 위한 삶을 사느냐.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거지, 대체로. 돈을 목적으로. 또 개인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죠. 개인적인 뭐 성공, 출세 뭐 이런 거 꿈꾸면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돈을 쫓고 개인 이기적인 욕망을 쫓고 이러다 보면 삶에서 생산성이나 의미를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권태가 와요.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걸로는 채워지지 않나요? 않는 거죠. 영어 더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아, 즐겁지가 않구나. 영어 단어를 외우는 목적이 문제예요. 이걸 통해서 뭔가 아, 왜 영어 단어를 외우는지가 없어서구나.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이제 뚜렷하고 그 목적이 생산적이다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뭐 크리에이티브하다, 뭐 만든다 이것만으로 표현되는 단어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뭐 집에서 하루 종일 마약을 제조하면 뭐 생산은 하는 거지만 네? 뭐 생산성을 느끼지는 힘들지 않겠어요? 내가 생산적인 삶을 살고 있다? 뭐 이렇게 느끼기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가 생산적이라고 느끼냐면 사람들은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했을 때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했을 때 생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약은 안 치는 거예요. 네. 마약 제조는. 그렇다면 인생의 목적 자체가 사회에 뭔가 기여하고 도움이 되는 쪽에 인생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 삶이 생산적이다. 네. 의미가 있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삶을 허용하지 않는 게 한국 사회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권태를 느끼죠. 권태를 느끼니까 그걸 잊기 위해서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기쁨은 생산적인 삶.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생산적인 목적을 향해서 건전한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느끼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거든요. 근데 그걸 누릴 수가 없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그러면 차선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차선이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은 쾌락에 빠지게 되고 왜 권태로 보니까. 이 쾌락이 한국 사회에 만연하게 된다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얘기하면 일반적인 한국인들은 쾌락주의자인 쾌락주의자인데 그래도 그나마 건전한 쾌락주의자예요. 이 대학생처럼. 이 대학생은 남한테 큰 피해는 안 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부자들이 있죠. 기득권 세력. 이 사람들은 아주 지독한 쾌락주의자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죠. 쾌락주의자인데 이 사람들은 사회에 해를 끼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이 뭐냐면 학대, 가학적 쾌감. 정신병적 쾌감인데요. 과학적 쾌감. 그 다음에 과실하는 데서 오는 쾌감. 네. 우월감을 느끼는 데서 오는 쾌감. 갑질하고. 네. 그런 데서 쾌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남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막 이런 데서 쾌감을 느껴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아주 그렇죠. 사회에 해가 되죠. 저는 한국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인생의 유일한 낙이 그거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남들보다 잘났다는 걸 확인하는 거.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로.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많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유일한 낙으로 살아요. 돈도 벌어서 뭐 그 좋은 아파트 가야지. 그 이유가 뭐예요? 남들보다 잘났다는 거 확인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걸 누리려고 비싼 거 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한국 사람들한테 제외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인생에서 뭔가 쾌감 같은 걸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거든요.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진정한 기쁨이나 행복을 추구할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조건에 살다 보니까 쾌락에 빠진다, 자꾸. 그래서 쾌락주의 근본 원인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대학생분도 사실 아주 명확하게 그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생산적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같아 자괴감이 들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에리 프롬 책을 읽으셨는지 몰라도 에리 프롬이 생산적인 삶이라는 표현을 말씀하셨어요. 과제를 생산 못해서 그렇지도 몰라요. 과제는 못해서. 자꾸 밀리고. 중요하죠. 대학생들에게. 자, 근데 어쨌든 이분이 결국 자기가 이런 삶을 살면서 쾌락을 쫓는 삶을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생산적이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네. 본인이. 근데 이거는 뒤집어서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쾌락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생산적인 삶을 살기 시작한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 그러면 쾌락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쾌락이나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제일 좋은 방법은 더 좋은 기쁨,
더 수준 높은 차원에 더 차원 높은 행복을 발견했을 때예요. 게임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더 보람찬 게 있어야 되고 그걸 모르면 게임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산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지금 현재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느냐. 인생 계획이죠. 인생의 목적부터 좀 한번 재검토하고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청년기의 가장 큰 과제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인생 목표 세우는 거. 그리고 인생 목표를 안 좋은 쪽으로 세우면 안 되겠죠. 한동훈처럼 되고 싶다. 뭐 이런 거 세우면 안 돼요. 그러면 생산적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건강이 나빠질 거고 건전한 삶의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사회에 도움이 되고 기여하는 쪽으로. 그랬을 때 그 목표가 청년기에 정립이 되면 이제 꿈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꿈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나가면서 계속 그 생산적인 기쁨, 창조적인 기쁨, 진짜 행복 이런 걸 조금씩 맛보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인생 자체의 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쾌락을 절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뭐 별로 재미없는 거죠. 옛날에 그렇게 재밌었는데 지금은 별로 재미가 없는. 그러면서 통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쾌락은 어차피 완전히 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게 나를 지배하지 않게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건전한 삶을 사느냐 생산적인 삶을 사느냐이고 그렇게 된다면 자연히 쾌락은 그 밑에서 조금 도와주는 정도 역할 뭐 이런 정도를 하게 되지 쾌락이 빠지는 현상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청년만이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이 사실은 이 문제를 갖고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대부분이 쾌락주의자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를 이제 3시간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의 즐거움을 찾아야 돼요. 진짜 즐거움. 그리고 즐거움보다는 뭘 해야 될지 몰라하는 게 큰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뭐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걸로는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게 목표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예전에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요. 불면증이 좀 심한 애였어요. 새벽 막 2시, 3시에 자. 근데 어느 날은 정시에 잤다가 3시에 자는 날이 있고 뭐 해서 계속 막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하루가 되게 보람차고 알차다라고 생각했을 땐 일찍 자고 아 뭔가 찝찝해. 뭔가 만족스럽지 않아. 그러면 2시간, 3시간을 자기 생활로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보람차게 살면은 불면증이 사라졌다. 네,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 얘기했죠. 전설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진짜겠죠.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하루 종일 직장 생활을 하는데 대부분은 그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권태롭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끝나고 술 마시잖아. 집에 안 가고. 네, 불야성을 이루면서 술을 마시죠. 저 진짜 그 직장인들 보면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숙취가 너무 힘들 텐데 그런데도 2차, 3차. 쾌락을 즐기지 않으면 너무 권태롭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했다. 8시간 동안 보람 있는 일을 했다. 그러면 집에 일찍 가요. 쉬어야죠. 쉬고 그냥 편안하게 집에 가도 만족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서 좋은 직업을 선택해서 하는 비중이 높은 북유럽은 밤에 술 먹는 문화가 없어요. 옛날에 네덜란드 국영방송에서 와서 저한테 인터뷰한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도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을 왜 집에 안 가냐고 일 끝나고. 전세계가 궁금해하는 얘기잖아요. 네. 뭐 불야상을 입은. 왜 직장인들 주변에 저렇게 술집이 많고 저희가 꽉 차서 집에를 안 가냐. 그래서 제가 그때도 권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권태로우면 권태로울수록 그걸 상쇄하기 위한 쾌락이 필요합니다. 그게 알코올 중독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게임 중독으로 가기도 하고 도박 중독으로 가기도 하고 도박으로 가기도 하고 뭐 별로 어떤 거로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쾌락이 빠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부터 재검토하고 재정립을 해서 청년기 동안에 그걸 찾아내고 그걸 가지게 되면 상당 부분 통제가 될 것 같고 스마트폰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회와 접촉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 접촉이 좀 더 용이해지는 거잖아요. 어디서나 접촉할 수 있게. 한마디로 스마트폰에서 사회가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스마트폰에. 그 뭐 메신저를 봐도 다 수많은 사회 네트워크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그렇죠. 스마트폰의 영향이자 그 사회의 영향 아니냐. 그렇다면 스마트폰이 나한테 악영향을 미쳤다면 그 사회가 병들어서지 스마트폰 그 자체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옛날에는 스마트폰 있기 전에는 인터넷으로 막 욕했어요. 사람들이 컴퓨터. 그렇죠. 컴퓨터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 우리가. 맞아. 그랬었거든요. 인터넷이 문제라.
근데 인터넷보다 요새 스마트폰을 많이 했고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어. 그렇게 따지면 넷플릭스도 문제고요. TV 자체도 문제고 다 없애야 돼요. 과학이 발전하면 안 되는 거죠. 사회랑 접촉을 끊어야 돼요. 세상과 접촉을 아예 끊고 절에 들어가 살든가. 그런데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고 결국 문제는 뭐냐면 스마트폰의 문제라기보다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정보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 이 주는 영향이 네. 건전하냐 아니면 이게 안 좋으냐 하는 게 문제거든요. 네. 안 좋은 거죠 지금 문제는. 네. 세상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회를 기억한다면 스마트폰은 굉장히 좋은 유용한 사람들 간의 교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좀 동일하는 게 스마트폰이 어쨌든 관계를 지향한 그러니까 관계를 좋게 만드는데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담에서는 스마트폰을 요새 최근에 중간 대상이라 그래가지고 아기들 원래 어렸을 때 크다가 엄마하고 독립하는 과정에 뭐 인형 갖고 다닌다거나 중간에 위로받는 대상 그런 물건들을 중간 대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스마트폰이 중간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뭐 어색하거나 아니면 심심하거나 번태롭거나 외롭거나 뭔가 기분이 안 좋거나 할 때 나를 위로해줄 수 있는 대상이 스마트폰이 되는가?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아 그런 긍정적 기능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과해서 관계를 망치는 쪽으로 간다거나 이러면 더 이건 이제 중간 대상을 넘어서서 문제가 되는 물건이 되는 거겠죠. 근데 요새 이제 더 문제 이게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옛날에는 유튜브로 막 1시간 2시간 보면 그래도 보고 나면 뭔가 나 이거 봤네. 뭐 게임 봤네. 막 이렇게는 됐어요. 근데 릴스 쇼츠 들어가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3시간에 뭘 했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시간만 삭제됐어요. 네, 진짜로 내가 뭐 했지?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오래 한 것에 대한 자책감이 진짜 더 심해졌어요. 더 많이 심해져가지고. 쓸모없는 시간을 보냈다. 네, 그거에 대한 자책이 되게 심한 거죠. 그래서 자기 다 느끼는구나. 나만 느끼는 게 많이 느껴. 쇼츠 저는 재미없는 영화 봐도 그 그런 거랑 없다는. 내가 왜 이런 쓰레기 그쵸? 같은 영화를 봤을까? 시간 낭비했다. 있잖아요. 3시간 똑같이 영화 봐도 재밌는 거 봤으면 괜찮은데 그렇죠. 이게 쇼츠 릴스가 가장 그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 친구는 저는 이제 22살이라는 게 딱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요새 친구들 요 22살 요 친구들이 뭐냐면 코로나 학과. 코로나 학번 애들이 대학교 들어와가지고 친구 사귀는 뭐 몰라 들어와가지고 수업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몰라 친구 고등학교 때 배운 거라고는 짜야지 시간표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국어하고 이번 시간 수학하고 이러면 됐지. 근데 대학교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냥 완전 내 던져졌거든요. 그런데 코로나여가지고 동아리 이것도 안 해, 뭐 학생회도 안 해, 교수님 얼굴도 못 봐, 친구들 사귀는 방법을 모르는데 이렇게 맺어주는 억지로라도 자리를 만들어주는 자리가 없다 보니까 혼자서 지내는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르바이트. 근데 이 친구는 아르바이트라도 해. 밖에 나가요. 아르바이트만 하는 거죠. 집 안에서 아르바이트 가거나 집 안에만 있거나. 그러니까 당연히 고립되고 시야가 좁아지고. 그렇죠. 시야가 좁아지고 고립되고 권태로워지고 심심하고. 그러면 스마트폰 보고 그렇죠. 그럼 또 자위하게 되고 그럼 자위를 많이 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또 숨고 다시 또 고립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으로 좀 바뀌는 것 같고 실제 이제 요게 이제 처음에는 자위 얘기로 이제 맨 처음 이제 그 고민을 보내줬잖아요. 두 번째 추가적인 그 메일에 이걸 이제 사회적 문제로 이 친구가 이제 화두를 좀 던져줬어요. 근데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자위 문제를 솔직하게 꺼냈던 거기에 또 더 좀 방점이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자위하는 문제 하루에 한 번씩 계속 하는 문제에 대한 죄책감이 굉장히 지금 심한 것 같은데 우선은 이 자기 갖고 있는 지금 문제가 뭔가 성적인 문제 자위를 많이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사회에서 본인이 대학생으로서 지금 나이로서 인생의 목표를 정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학업 잘 안 되고 자꾸 집중 못해가지고 성적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개입해야 되는 문제로 보여지고 상담에서는 그런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유튜브 뭐 음란물 계속 보는 거 자위 계속 하는 거 이거는 자연스럽게 소화된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찾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남자들이 좀 더 중독에 약하죠. 그러니까 게임 중독이나 이런 야동 중독 이런 거 보면은 대부분 남자들이 많이 그러지 않나요? 남녀 차이 없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요? 큰 차이 없어요. 드러나는 현상은
특히 이제 게임 같은 거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 네. 거의 PC방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PC방만 가도 다 알잖아요. 거의 대부분 남성들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약간 쇼핑 중독도 여자가 많은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아, 그럼 중독의 분야만 다른 네, 거군요. 조금 달라질 문화 자체가 여성들은 또 자기들끼리 노는 문화가 좀 있어요. 다른 문화가. 그럼 그쪽으로 많이 가서 놀죠. 아, 거기서 네. 좀 더 그 우월함을 느낄 만한 것들을 에, 찾게 되겠네요. 남자들은 게임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을 주로 하는 거죠. 도박 같은 거는 그 40대 중년 여성들이 되게 높다고 했잖아요. 아, 그리고 그러니까 각자의 그 환경에 맞춰서 그렇죠. 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에 중독이 되는 것 같은데 중독은 사실 그 애착 문제하고 연관을 많이 짓거든요. 그래서 되게 나하고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힘들 때 만날 수 있고 떨어져 있어도 의지되는 그런 사람들이 부재할 때 중독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뭐 마약이든 술이든 네. 알코올 중독 같은 거 어쨌든 관계적으로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좀 부재하다는 이유가 되죠. 중독을 그 가르는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술을 매일 먹어. 통제, 자기 통제를 못하는 거죠. 내가 안 먹고 싶다고 했을 때 그걸 못하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조절을 못하는 거. 지나치게 의존하고 집착하는 것과 그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 중독이라 하죠. 마약을 안 놓고 싶어 이러면 안 놓을 수 있으면 괜찮아. 그 중독이 아니에요. 마약 중독을 안 해요. 근데 안 되거든요. 놓게 되거든. 그래서 자기가 그 마약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합니다. 이때쯤 되면 중독이 되는 거고 술도 마찬가지고 중독은 그냥 부강력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야동 문제도 네. 한번 짚어보면 좋겠는데 이 야동이 뭐가 문제냐면 전 야동을 보고 자위를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야동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장면들이 많아요. 네. 대부분 이제 그 자극을 크게 줘야 되니까 사람을 뭐 예를 들면 강간이라든지 뭐 이렇게 근친 뭐 이런 것들로 계속 자극적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나중에는 진짜 끔찍한 장면들로 막 연결이 되는데 이게 한 번 딱 뇌리에 박히면 이게 잘 잊혀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도 쭉 보다 보면은 광고가 너무 많으니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만화 광고 정상적 관계가 없어. 정상적 관계가 없어. 난 페이스북에 하나도 안 뜨는데. 뭐 이렇게 기사 들어가면 나 언제 눌렀다가 빅데이터에 들어간 거 아니야? 기사에 들어가면 위에 막 광고가 막 팝업으로 떠가지고 엄청 네. 당황스러운 광고들이 막 뜨는데 보통 내용이 다 이상하잖아요. 친구 엄마와 나, 뭐 형부와 뭐 막 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걱정이 되더라고. 애들이 네. 기사 자체가 이상한 기사는 아니었거든요. 일단은 애들이 이런 게 다 이렇게 노출돼 있는 거죠. 이게 재현이 이렇게 없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성생활도 성관계도 다 왜곡돼서 인식이 되면서 이제 성범죄들이 발생하고 이런 건데 저는 금지시켜야 되는 그 반인간적 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당연히 상품화 시키는 건데, 인간을.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인간의 상품화 자체를 반대해야죠. 인간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럼요. 그렇게 인지가 돼요, 저는. 그리고 범죄적 영상이 너무 많잖아요. 리벤지 포르노 같은 거 너무 많고. 너무 많죠. 그래서 우선 아예 손 안 대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 사연자분도 사실 중학교 때 친구가 스마트폰으로 보여줬잖아요. 이거 사실 되게 폭력적 행동이 당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자극적 이 영상을 순간적으로 봤을 때 친구한테는 그때 충격이 사실 많이 남아가지고 다시 찾아보게 되고 이게 내가 음탕해서가 아니라 되게 그 폭력적 사건에 노출된 어떤 증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연자분도 사실 그때 너무 안타깝다. 친구가 순간적으로 보여줬을 거 아니야. 그러면 처음 봤으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사연자분이 계속 성적인 어떤 뭐 생각, 뭐 가치관 이런 데 좀 혼란을 믿게 된 출발점이었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게 되는 흐름이 있거든요, 무조건.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쾌락증은 네. 적응된다고. 그래서 죄책감이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건 뭐가 잘못됐는데라고 하지만 또 자극적인 걸 찾는 자기의 모습이 약간 뭐랄까 한심하다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이거를 왜 끊질 못하지?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 무력해지잖아요. 저는 그런 상태일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근데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근본적인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음란물, 뭐 포르노 이런 거 계속 비판을 하지만 그거 만드는 사람들 왜 만들겠어요?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 먹고 살라고. 돈 벌려고. 아, 그 밥 먹고 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해 주잖아요. 생존 수단이에요.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듯이 계속 강조하듯이 생존 문제를 해결을 해야 공동체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돈 벌고 싶은 사람 많지 않거든요. 네. 아주 막 정신이 망가진 사람 빼고는. 그러면 가는 사람이 없고 일단 그쪽에 가서 돈 벌려고. 네. 또 구매하는 사람들도 그 자극이 줄어드니까 욕망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눈만 뜨면 그런 자극이 계속 닥쳐오는 사회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 타고날 때부터 뭐 발정난 개새끼처럼 태어났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런 자극이 거의 없어야 돼요. 맞아요. 지나친 성을 상품화시켜서 자극하는 것은 줄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런 자극을 하겠어요? 그래야 팔 수가 있거든. 그래야 밥을 먹고 살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에 얼마나 큰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걸 진짜 강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같은 거. 그렇게 됐을 때 이런 병리적인 산업들도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걸 하지 않고 금지시키고 뭐 한다고 그래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한참. 현실적인 좀 조언도 줘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학생이시잖아요. 대학교의 학생상담센터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쾌락과 관련된 거 고민을 좀 갖고 계시긴 하지만 분명히 이제 뭐 과제도 하고 싶어하고 영어 단어 해야겠다는 이런 결심도 하시고 이 주제는 매일 자위를 하든 매일 자위를 하지 않든 모든 대학생들이 관심 갖고 있는 고민거리고 되게 보편적인 고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은 학생상담센터에서 충분히 도움드릴 수 있는데 실제로 내가 좀 뭐 집중 좀 잘하는 방법이라든지 학습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도움받는 것도 해결적으로는 좀 도움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학생상담센터 그리고 교수학습센터 이렇게 두 군데에서 이런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친구들이 학업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사경고 돼가지고 학사경고 세 번 받아갖고 이제 재적당할 거라고 했던 이런 친구들 이제 발굴해서 상담 전화를 해보면 제가 참 충격적이었던 게 이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아 선생님 저는 사실 학교에 아는 사람이 없어갖고 안 나갔다. 근데 이 전화가 자기에 대한 어떤 처음. 관심, 첫 관심 대학교 와서 그래서 나 가겠다. 학생 상담센터 가겠다. 어머. 해가지고 와가지고 상담 받고 해서 되게 그 좋아지고 학교 생활 잘하게 된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관심, 이 관계에 대한 욕구가 뭘까. 그러니까 지금 고립되어 있는 친구, 그러니까 집에서만 집을 벗어나지 못한 친구라고 했는데 뭐 학생 상담센터든 교수 학습센터든 거기서 내 고민을 같이 고민해줄 수 있는 같이 신중하게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붙어도 거기서 처음 시작해도 이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더 이렇게 구체화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활동들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밖에 나와가지고. 그렇죠. 뭐 대진연이라든지 대진연. 좋은 대학생 단체들이 있습니다. 대학생 단체에 들어가셔서 진보적인 활동 이런 것도 좀 많이 자유를 할 시간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이거 그렇죠. 이게 아주 핵심인데 할 시간이 없어야 돼요.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요. 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책을 제가 너무 안 읽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와달라고 주변에 제가 책을 뭐 한 달에 두 권, 세 권을 읽겠다. 이런 게 이제 목표를 하고 만약에 이 세 권을 못 읽어, 그럼 난 드라마를 끊겠다. 그 약속을 혼자 하면은 사실 통제가 안 되잖아요. 페이스북 같은데 공개적으로 올려놔야 이거를 꼭 지키게 되거든요. 주변에 막 말을 했지. 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요. 1년에 제가 60권인가 70권 읽었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또 그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서 또 무너졌거든요. 네. 또 됐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다시 결심. 이거 반복이긴 한데 또 하면 돼. 시간을 좀 줄여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독도 마찬가지죠. 중독이 막 되어 있어서 하루에 한 번 하던 거를 갑자기 끊어. 네. 이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을 뭐 3일만, 이틀만 어떻게 줄여갈 건지 그런 식으로 해서 성취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한 달에 두세 권 읽었을 때 제 성취감이 좋고 그러니까 다음 달에 또 하게 되고 이렇게 된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 통제가 좀 필요하다 이거는. 그거를 같이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고. 진짜 중요한 게 영단어 외워야 된다는 친구들 진짜 많이 있거든요. 상담 와가지고. 근데 영단어 외우는데 혼자 하면은 성공률이 진짜 낮은데 이걸 스터디를 뿌리면 애들 그렇게 잘한다. 성공률이 높아져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막 그런 앱도 있대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같이 인증해준 앱. 네네. 요즘에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그 공부하는 것도 라이브로 켜놓고. 그렇죠. 그렇죠. 나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 사람 한마디도 안 하더만. 줌에 딱 들어가가지고 공부 같이 하고. 모르는 사람들끼리. 네. 그게 효과가 있더랍니다. 그런 집단 통제는 이게 조절이죠, 그게 일종의. 네. 좋은 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것도, 예를, 아까 그 목표 얘기를 하셨는데, 자위를 안 해야지,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맨 첫 행동이 뭔지를 좀 파악하셔가지고, 뭐,
그러니까는 공부를 하고 싶으면 나는 오늘 영단의 15개를 외워야지 이 목표가 최종 목표이지만 맨 처음에 나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이렇게 되게 세분화해서 쪼개면 훨씬 좀 수행이 쉬워져요. 좋네, 특히 좋네. 집중력 없을 때 저기 책상에 앉아야지를 목표로 지금 마음을 잡아. 이건 좀 쉽거든요. 그럼 책상에 앉아.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야 이렇게 가면 좀 좋아요. 그래서 목표를 좀 쪼개가지고 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그거.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네. 오늘 목표는 일어나기, 책상에 앉기, 책을 앞에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 한 시간 안 보기 이런 거 절대 못 지켜요. 이 한 시간이라는 게 정말 황당한 시간이에요. 이게 59분은 되고 뭐 한 시간 1분은 안 되니까 100% 안 지키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뭐 공부 한 시간 하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뭔가 하여튼 그 세부적인 그 단계 그 목표들이 있어야 성취감도 느끼고 기분도 좋죠. 세부적 거기에 쾌감을 느끼셔야 맞아요. 됩니다. 세부적 목표 정하고 관계 속에서 같이 통제하고 이런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일단 본질적으로 권태를 이겨내셔야 됩니다. 삶의 목표 그리고 인생 계획을 꼭 세우시고.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런 고민 하실 때예요. 저는 너무 이 고민 좋은 고민이고 그렇죠. 창피한 고민 이상한 고민 아니니까 지금 너무 사연자분 적정할 때 좋은 고민 하고 계신다. 지금 목표 찾으시면 됩니다. 목표를 찾기 좀 어렵다 하시면은 이제 대진연이라고 좋은 단체 있으니까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쳐가지고 한번 들어오십시오. 네. 거기 뭐 재밌는 동아리들 많으니까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사연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사연과 고민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두 선생님들과 함께 상담해 드립니다. chungnami0000@gmail.com 청남이0000입니다. 편한 마음으로 보내주십시오. 네. 그리고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은 매주 목요일 7시에 업로드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